오늘 헤럴드 경제 2024년도 8월 4일자 기사네요. 이란의 보복 시작됐나? 헤즈볼라의 이스라엘 적경지 공습. 카투샤 로켓 수십 발 이스라엘에 발사. 친이란 헤즈볼라 이란 사주 가능성. 하마스 1인자 자국 영토에서 암살되자 이란 이스라엘에 가혹한 보복할 것. 이제 이란의 친이란계 주변의 사람들이 전부 이제 다 나버려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겠죠. 이스라엘 잘못했어요. 중동에 갔다 거기다가 심지에다가 불을 붙인 거죠, 이스라엘.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 세력인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접경 지역을 공격했다. 이란이 자국 내 영토인 테헤란에서 일어난 하마스 1인자 이스마일 하니예가 암살로 가혹한 보복을 예고한 후 벌어진 일이라 주목된다. 3일 현지 시간 AFP 통신 등에 따르면 헤즈볼라는 이날 밤 이스라엘 북부를 겨냥해 수십 발의 로켓을 발사했다. 이스라엘 매체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은 레바논에서 발사한 로켓들이 갈릴리 상공에서 방공망에 의해 격추되는 모습이 목격됐으며, 많은 로켓이 아이언돔, 이스라엘의 저층 미사일 방어 체계에 가로막혔다고 보도했다. 또 레바논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키르야트 시모나 지역과 그 주변 여러 지역에서 경보 사이렌을 울렸다고 전합니다. 여러 나라가 이제 사방, 팔방에서 공격하면 이스라엘도 정신없겠죠. 헤즈볼라는 베이트 힐렌을 겨냥한 이번 공격은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 지역인 크레르 켈라와 데이르 세리안을 공격한 것에 대한 대응이라고 말했다. 당시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민간인이 다쳤다는 게 헤즈볼라의 주장이다. 이날 양측의 공방은 이스라엘과 이란 및 친이란 무장 세력의 갈등 악화 속에 이루어져 긴장을 더했다. 이란은 하마스 1인자 이스마일 하니예가 자국 영토인 테헤란에서 암살당한 것을 두고 이스라엘에 가혹한 보복을 예고했다. 당장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은 헤즈볼라가 보복을 시작했고, 중동 내 이란의 대리 세력들도 보복에 합세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참 이게 무서운 거예요. 특히 헤즈볼라는 지리적으로 이스라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이란과 달리 국경을 맞대고 있는 만큼 전면적으로 무력 분쟁이 발발한 결과가 파멸적일 수 있다.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이용한다는 거죠. 앞서 헤즈볼라는 지난해 10월 하마스 이스라엘 기습 공격으로 전쟁이 발생한 지역부터 팔레스타인 지지를 천명하며 이스라엘 북부를 향해 무력 시위를 이어왔다. 이에 이스라엘은 레바논 전역의 헤즈볼라 시설을 공습하며 이에 맞섰다. 특히 지난달 31일에는 베이루트를 공격해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의 오른팔인 푸아드 슈크르를 살해했다. 나스랄라는 슈크르 장례식 연설에서 양측 갈등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며 산발적이든 동시다발적이든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보복을 다짐한 상태다. 오늘 나의 정치 코멘트는 이 전쟁은 전적으로 이스라엘 나타냐후 총리의 잘못된 결정에서 시작됐습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 총리 나타냐후에게 전화로 민간 살생 공격을 하지 말라는 것을 권유했지만 나타냐후는 제 고집대로 하마스 대원이 숨어들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민간인 보호소 피난처를 공격해서 대량의 어린이와 부녀자들이 사망했어요. 이번 이란의 하마스 새 지도자가 암살 사건으로 전적으로 이스라엘 나타냐후의 소행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은 그 배후로 지목되고 있지만 미국은 전혀 아닙니다. 내가 보기에. 이 전쟁을 원하지 않고 평화로 다시 해결하기를 원해요. 바이든 정부는. 미국 말도 듣지 않는 중동을 불안에 떨게 만드는 이스라엘 총리는 자업자득인 한 셈이죠. 이런 나라에 지 고집대로 간 나라에 뭐 미국과 영국이 뭐 도와준다고 그러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고 봐요, 나는. 뭐 도와주면은 오히려 그 배후 세력으로 지목받고 좋지 않잖아요. 그 미국 말도 듣지도 않고 뭐 원조를 받으면서 군사무기 원조를 받으면서 미국 대통령 말도 듣지 않으면서 지 멋대로 가서 공격을 하고 중동과 세계 평화에 먹칠을 하고 불을 지피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 자체나 우리 그 지구촌에 전쟁을 자꾸 확산시키고 이렇게 그 요인을 암살을 하고 살해하고 이런 것들은 다 모든 지구촌 사람으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합니다. 오늘 헤럴드경제 2024년도 8월 4일자 기사로 이란의 보복 시작됐나? 헤즈볼라 이스라엘 적경 후 공습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